안철수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당도 많이 만들었지만 자신이 만든 당마다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뻐꾸기처럼 우리 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원래 둥지에 있던 알들을 다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고 자신이 그 둥지를 차지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엄청난 간첩단 사건이었던 통역당 사건의 주범 신영복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 주위를 맑게 만드는 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 고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과 함께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백신도 의무 접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주장. 이런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정통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도 많이 한 분이지만 보수의 가치를 체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